태극기가 휘날리는 홍천의 한 아담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. 가정기 겸 별장을 하고 있군요. 그냥 나무들이 많습니다. 저쪽에서는 송이버섯도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. 이집은 태극기가 두 개씩이나 됩니다. 집도 아담하고 저쪽에는 또 찜질방도 있습니다. 이 찜질방에 또 밝기는 친구도 있고요. 발기에는, 역시, 이 집은 애국가의 집, 애국자의 집인 모양입니다. 태극기가 선명하게 있고, 고기들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, 햇빛이 들어와서, 창을 채우기도 합니다. 네, 위치가 좋은, 전망이 좋은 집이죠. 여기는 홍천입니다.